바보 삼총사 양녕 소현 사도. 오늘은 제 1탄 양녕대군. 진짜 바보였다면 이 영상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세자 시절 명나라 사신으로가 무난한 일처리로 태종의 칭찬받았고 글씨도 그림도 뛰어났다 하죠. 숭례문 현판 글씨도 양녕의 작품이라 하는데 개인적인 역량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녕하면 주특기가 비행이죠. 한번 볼까요? 1. 명나라 사신 연회에 참석한 기생 봉지령 궁궐에 끌어들여 정을 통함. 2. 평양기생 소행 또 궁궐에 끌어들여 정을 통함. 3. 큰아버지 정종의 애첩 초궁장과 밀통함. 4. 툭하면 월담 건달주가 어울려 민가에 피해줌. 5. 전직 관리였던 곽선의 첩 어리를 빼앗아 궁궐에 드림. 6. 동생 성령대군 죽어 애도기간에 활쏘기함. 이렇게 수많은 비행 저지르지만 태종은 양녕의 약한 모습 보이며 용서합니다. 사실 태종과 원경 왕후 부부는 많은 자식 중에도 양녕을 끔찍이 사랑했죠. 그도 그럴 것이 양녕 태어나기 전 아들 셋, 딸 셋 낳았는데 아들은 모두 어린 나이 요절해버려 상심이 컸죠. 그런 상황에 어렵게 본 자식이 양녕이니 더군다나 이복 동생 방석이 세자되고 정도전이 실권 장악한 힘든 시기에 양녕의 재롱이 큰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때문에 조선 최초 적장자이기도 했던 양녕의 처부 문제는 태종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양녕은 변하지 않으니 태종도 마지막 경고를 날리죠. 양녕은 위기를 느끼고 매사냥, 여자, 술, 음악의 네 가지 허물을 영원히 끊어버리겠다 왕과 대신들 모인 존엄한 종묘에서 맹세하지만 또다시 약속을 어기고 왕명을 어기고 어리를 불러들여 임신까지 시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도 많은 후궁 취하지 않았냐며 모욕을 주는 상소까지 올립니다. 아니 제정신 아니고서야 어찌 왕에게 반항하고 협박하고 모욕까지 한단 말입니까? 역사상 이런 세자 있었나요? 폐세자 넘어 사약까지도 충분한 죄죠. 아마도 차기 왕이 될 사람이라 당시 쉬쉬했게 그렇지 드러나지 않은 내용도 많을 겁니다. 사도세자도 차기 왕이 될 사람이라 반대 세력인 노론까지도 쉽게 비리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양녕은 왜 그랬을까? 여러 정황 볼 때 동생 충녕 대군도 견제하고 더 잘못하면 세자 주위를 박탈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초조로 종묘에서 진정원의 용서를 빌기도 하는데 왜 또 절제 못하고 다시 도발했을까요? 아니 좀 더 참으면 왕이 되고 그때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인성이라 봅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차곡차곡 나쁘게 쌓인 인성이 내일 당장 왕이 된다 해도 오늘 하루 쾌락과 비행을 본인도 통제치 못하고 어느새 중독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에 더해 절제력도 많이 부족했는데요. 이 부분은 성장 환경도 영향 있지 않았을까요? 태종 부부는 아들 셋 연이어 잃고 얻은 양녕이라 본인 집에서 키우길 꺼려했고 외갓집으로 보내는데 외할머니 비롯 외가 식구들은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건강하게 키웁니다. 특히 이방원의 왕자이나 성공한 이유는 기대와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면서 양녕은 자기 중심적 성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또 국가 지도자가 될 차기 세자로서 문제의식과 사명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꿈이 많았던 세종은 그런 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양녕은 폐위당하고 나서도 비행 그 자체였습니다. 신하들의 수많은 탄핵에도 세종은 그를 용서하죠. 다른 시대였다면 왕권의 위험 요소였던 전직 세자는 살아남기 어려운데 끝까지 지켜주죠. 그러나 양녕은 세종이 그리도 사랑했던 단종을 사살 앞장섰고 또 자기 아들이 사랑했던 첩까지 범하자
아들 이해는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어떤 이들은 양녕이 사나이답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비겁하고 남탓하고 거짓말하고 양녕 때문에 죽은 이가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녕은 최소한의 세자 본분도 지키지 않았고 폐세자는 당연한 수순이었고 유능했던 세종을 선택한 건 태종 이방원의 신의 한 수였다 보면서 이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